들고 있으라고 하고 단말기를 한번. 오스틴은 금방 나아질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 우리는 오스틴을 위해 할 일을 해야 돼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프리실라, 왜 하필 걔가 당한 거지? 그냥 아이일 뿐이라고. 괜찮을 거예요. 두겨보세요. 이 수경 재배실 관찰 단말기, 이게 왜 있지? 뭔가 흑막이 있나? 수경 재배실 관찰구역. 수경 재배 담당자가 실시하고 있는 윤작법은 볼트에 충분한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성공적인 방법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쪽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이쪽 볼트 거주민들에게 들킬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 뭔가 감시하고 있는 이 폐허가, 지금은 폐허가 된 이 볼트 직원들이 있었고, 볼트 원래 거주민들이 수경 재배까지 달성을 하는 바람에 감시하는 측에서 더 개입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더 들킬 위험이 사라졌어요. 근데 주민들이 조금씩 의심은 하고, 이 온실은 C4, D1 등급 바이러스를 사람들 사이로 퍼뜨릴 완벽한 장소가 될 것이며, 아, 만약 질병이 과해진다면 치료제 또한 이쪽에서 살포될 겁니다. 아, 천작에 숨은 치료제 살포기 설치했어. 흑막 하이드로포닉스. 수경재배가 하이드로포닉스구나. 저 안에 뭐 있는 것 같은데? 가 아니라? 뿅. 플라즈마. 수경재배실 못 들어가네? 아, 이게 문이 아니구나. 저 흑막이 있다는 거 알았고. 실속형 원더글루. 오예. 바닥만 보고 가는 줍줍이네 삶. 여기도 뭐 없나요? 준비해둘 법도 한데, 이렇게 어두운 구석탱이. 자, 앞에 뭐가 있습니다. 저 문 넘어있구만. 리서치. 보안문 연다. 나와. 어디야? 들어와. 아, 수경재배실인가 여기? 그거 기분 좋겠구만. 그래, 잔소리를 실컷 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인간성 꼬라지하고는 그것도 자기 중심이야.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나? 이게 무슨 얘기가 들리는 거지? 당신 딸이 오스틴처럼 아플지도 모르는데 가족이랑 시간이나 보내게 됐다고 징징대고 있어? 나 할 일이 있다고. 아이고 그러셔. 그럼 왜 당신이 하고픈 일이 에린의 안전보다 중요하지? 그냥 신경쓰지마. 아, 홀트! 이 저기 고양이 찾아준 애네 아빠, 아빠 엄마랑 싸우잖아요. 아빠가 바빠졌다고. 아빠가 첩자 아니에요 혹시? 아빠가 애초에 감시 세력이었던 거고 여러모로 바빠진 거지. 바이러스 살포하고 이런 거. 그래서 애 아빠인 척 하니까 그냥 바쁘다 그러고. 예상 밖으로 볼트 거주민들이 해당 방을 물건을 수리하거나 사고 파는 시설로 개조하였다. 아하! 그 살충체 살포하려고 했던, 아, 저기 뭐야, 병균, 병원균이랑 그 다음에 백신 살포하려고 했던 그 온실방을 물건을 수리하거나 사고 파는 시설로 개조했어. 디퍼로. 아, 우리가 그 알렉시스 그 아줌마 잡화점 하는데 글로 개조된 거구나. 덕분에 이 관측장을 통해 다수의 볼트 거주민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상호작용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래서 거기 바깥 소리가 다 들리는 거구나. 이 가게는 B2급 바이러스의 공기 전염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할 것이다. 어? 안 돼. 또한 질병이 사회적 및 경제적 관계에 미친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 방은 매점뿐 아니라 예비 치료소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태가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의 진료는 기존의 의무실이 맡을 것이다. 이야, 볼트 1 81 디포. 아, 수경재배소가 여기가 아니라 수경재배소로 아까 연결된 감시 마이크가 열린 거였고, 지금은 디포 쪽 감시 마이크가 열린 거였구나. 오케이, 전구 엄청 많고 전구에 굴이 들어있지 않나? 되게 좋은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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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로 뒤에서
빼옴. 오케이. 깔끔. 나오는 모션 그대로 죽어버리고요. 날라가기. 달 원숭이 쨍글스. 장난감 트럭. 누카 체리. 어, 누카 체리 되게 많어. 모험 자유관. 손님들에게 누카 체리를 한 병씩 돌리겠네. 자연스럽게 실험실 두더지 잡고. 어, 또 있어. 아, 나 또 감염됐다. 이제 무거워졌어. 우리 매력 누나 어디 갔지? 뒤에서 막 온다. 빼옹. 제압하고. 슬라이딩. 어허. 더 있나? 가자, 가자. 어, 무거워서 옮길 수 없다 그랬는데 잘만 가지네. 아직 아니구나. 아까 버그성 메시지였나? 원더글루와 렌치. 뭔가 또 떨렸는데. 어, 또 있어, 또 있어. 에용. 플라즈마. 차프닥. 당신들은 다른 직원과 같이 모든 거주민을 엄격하게 감시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포사이드 박사는 첩자였어. 감독관은 다 알고 있고. 병원균이 퍼지는 위협을 감수할 수 없어요. 오스틴 어때요? 좋지 않아요. 감염이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포사이드 박사 첩자인데 완전 연기하고 있었어. 저 외부인 일을 해내고 치료제를 갖다 주기를 빌자고요. 아, 아닌가? 다 지금 선량한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들은 건가? 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먹어져? 십체가 두 개 겹쳤어! 왜 이래? 오케이. 옵저베이션. 오버시어스 오피스. 아, 그래. 감독관의 오피스도 정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흑막이 아니라 모드가 이미 감시당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감시방인 거지. 보안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두워. 더 있나? 또 두더지 쥐가 빼옴. 바로 플라즈마 찹쌀떡 찰지게 잡아주고. 또 있지. 또 어디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뭐 숨겨진 거? 스팀팩 거 라드 X. 좋아. 나와. 더 큰 메인 공간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매력 누나는 어딨지? 나 이거 무거워지면 결국 들어달라 그래야 되는데. 전구. 어두워. 조심조심. 아핫. 두더지 쥐. 뺑. 또 한 마리가 오는데. 뺑. 아, 편하다. 두더지 고기 겁나 많이 없겠네요. 개밥그릇. 어, 여기 있었어. 원더글루가 있는 두더지지야. 땡큐. 드디어 이제 짐이 많아졌다. 물건을 들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매력 누나가 안 보이므로. 이거 참 야단났네. 어디 앉아서 기다리거나 뭐 이러면은 돌아오나? 그냥 시간 보내는 방법은 없나요? 그 스카이림처럼 뭐 메뉴 열어서 꼭 어디 앉아야지만 시간 보낼 수 있는 메뉴가 뜨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다가 좀 버리고 가자. 잡동사니가 많겠지. 여기서 무거운 거
군용급 회로기판은 귀한 거잖아. 양동이 이런 거 버려. 달원숭이 쟁글스 이거 너무 무거워. 대걸레 완전 무거워. 안돼 안돼. 망치 이것도 무거워. 세주 잡단 거 좀 버리고. 알루미늄 통은 알루미늄이 들어있으니까 좋고. 강력 테이프 다 쓴 기름통. 의자다. 앉기 앉기 됩니까? 앉기 왜 안 돼요? 아 은신이라서? 저기 앉기라고 떠줬으면 좋겠는데. 앉기 안 앉아지네. 야전에서는 원래 안 앉아지는 건가? 10mm 탄 어? 금고 이거 열면 매력 누나가 좋아해줘야 되는데. 어? 왔어 왔어. 이거지. 크으. 깔끔해. 스윗. 전쟁전 화폐 총구 안정화된 계량형 10mm 권총. 오 멋있어 보이는데 이거. 계량형 총몸에 가스 안정식 경량 긴 총열. 편안한 손잡이 좋았어. 야, 또 이제 무거워서 큰일이다. 여기 볼트 거주지니까 침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침대에서 한번 자고 나면은 다음날로 일어나는 거니까 잘하면 매력 누나가 스폰되어 있지 않을까요? 빈 우유병. 아, 선풍기가 되게 무겁구나. 재료가 좋긴 해. 근데 에나멜통 이게 진짜 쓸모 무쓸모다. 시험관 받침대 이런거 우리가 뭐 나무가 없나? 가오가 없지? 가자. 카메라 들면 또 무거워지는? 알루미늄? 침대 침대를 줘. 아 현미경도 좋은 자 저기 자재인데. 스팀팩 뼈절단기. 아 무겁고 안되고. 무겁고 쓸모없는거 뭐가 있을거야 분명. 양동이. 아 강철 좋긴 한데 근데 지금은 던전 루팅용으로는 좀 그래. 나중에 매력누나 오면 하도록 하고. 아 이 단말기다. 볼트 81 보안 접속 단말기 해킹해버리겠습니다. 비슷한 단어에서 시작하면 돼요. 리페어드랑 익스플로러드랑 둘 다 RED로 끝나니까 유사도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플로어드는 아닌 거지. 되게 어려운데. 단서가 부족한데 이걸로는. 시니스터로 한번 찍어볼까? 유사도 1. 와 어려운데. 임포징이랑 시니스터는 한 글자만 겹치고 리페어드랑 임포징은 아예 안 겹쳐. 아예 안 겹치면 안 돼. 하나는 겹쳐야 돼. 데솔레이시랑 리페어드는 한 글자 겹치고 시니스터랑 데솔레이시는 안 겹쳐. 미사일 미슬스랑 시니스터 한 글자 겹치고. 아니다 두 글자 겹친다. 아 그러면 아니에요. 메카닉 메카닉이랑
시니스터랑 아예 안 겹치나 글자가? 아예 안 겹치나 이것도 아니야. 저널스. 저널스랑 시니스터도 안 겹치는 거 아닌가? 어? 루나틱스인가? 루나틱스랑 시니스터랑 안 겹쳐요. 어? 뭘 잘못했지? 아니면 내가 아예 단어를 하나 놓쳤나? 다시 천천히. 루나틱스랑 시니스터랑 아 겹치네. 아 N이 겹치네. 그리고 리페어드랑 루나틱스랑 겹치나? A가 겹치네. 루나틱스네. 정답. 원격 문제요. 열어. 좋았어. 템방인가? 어? 위로 아예 올라가는 이런 거 뭔가 저기 암호 해제하고 뭐 이런 방 주는 걸 수도 있는데 단순 템방인가? 꽃무늬 나팔 모양 꽃병이 있어요? 이거 되게 새롭다. 이거 우리 할매 갖다 줄까? 볼트텍 실험복 안경 실험복 안경 촛불이 있고 렌치 못 가져가고 이제 어? 저기 퀴리 방문자네요. 아까 퀴리 거기 나왔는데 아까 메시지 열 수가 없습니다. 볼트텍 안전 요원이신가요? 당신이 여기까지 정말 기다렸습니다. 넌 누구지? 저는 전염성 취약점 보안용 로봇 공학 보건 기술자 줄여서 퀴리에요. 저 V를 U로 읽는구나. 사람들은 저를 퀴리라고 불러요. 좀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 저를 퀴리라고 불렀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볼트텍 안전요원인가요? 이 질병에 아는 게 있나? 이 두더지쥐들이 병을 옮기고 있어. 불쌍한 것들. 것들은 새롭고 흥미로운 병원체를 배양하는 데 쓰였어요. 그러면 볼트 거주자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스스로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내리란 생각이었어요. 일부러 바이러스에 노출시켜서 사람들이 견디라고 항체를 만들어내라고. 클라이드가 우리를 탈출했어요. 귀여운 것. 다른 것들보다 똑똑했죠. 똑똑한 두더지지가 탈출했어. 돌연변이로 지능이 높아졌나봐요. 클라이드는 거의 2세기 전에 죽었지만 오늘날 그 자손들은 볼트를 마음껏 누비고 있어요. 2세기 전 얘기구나. 당신은 볼트텍 안전요원인가요? 끝까지 묻고 있어. 그렇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싸우는 거 아니야? 다행이군요. 한참 전부터 긴급 호출을 하고 있었는데 슬슬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200년 동안 즉 있으면서 아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고 있어요. 수천 가지 병원균이 두더지를 그 모두를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했어요. 수십 년 만에 얻은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예요. 오 예. 이제 제발 당신이 저를 이곳에서 꺼내줄 적합할 권한을 가질 거진 인물이라고 말해주세요. 불어달라고? 그냥 나오면 안 되나? 그러기 위해서는 문서 혹은 음성으로 승인된 음성으로 된 승인이 필요해요. 당신이 볼트텍 직원이 아니라면 이곳에 있을 리가 없어요. 두더지쥐를 정보만 얻어서 그냥 갈까? 이 두더지는 실험지였던 거야? 맞아요. 수년간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이미 83년 전에 쓸모 없어지긴 했지만요. 왜냐면 치료제가 개발이 됐어? 자, 권한이 있다. 열어줄게. 넌 이제 자유야.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최고네요. 여길 떠날 희망을 거의 접었었는데요. 지금 문 열게. 아, 자기가 열 수 있어. 그냥 볼트텍 직원의 육성으로 허락을 받아야 함. 이게 코딩이 되어 있었던 거야. 당신이 볼트텍의 대리인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개발한 이 광범위 치료제를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전자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와 상응하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걸 사용해 주세요. 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으니 조심하십시오. 치료제 하나야? 볼트 81 치료제 가져가기. 더 이상 용무가 없으시다면 전 정말 떠나고 싶네요. 이게 마지막 하나라고? 너 더 만들어주면 안 돼? 맞아요. 더 많이 있지만 유통기한이 모두 지났어요. 아 그래? 맞다. 약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슬프게도 추가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유기화학물은 모두 상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게 치료제를 줬지? You're just giving me the cure? 저의 주된 책임은 특정한 볼트 주민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그 명령이 제 윤리 매트릭스를 거스르는 것이라 하더라도요. 하지만 당신이 저를 이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기에 저는 이제 이전 명령을 직접적으로 어기지 않으면서도 당신에게 치료제를 줄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행복한 우연의 일치 아니겠어요? 이제 연구를 적절히 계속하길. 저는 제 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따라가야 할것 같아요. 해방 퀴리? 동료로? 퀴리? 당신과 동행하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일단은 임시 동료인 것 같은데 정식이 아니라? 버블 헤드다! 의학! 나이스! 현명한 이는 북머가 상처를 가릴 뿐이라는 것을 안다. 스팀팩의 체력 회복량이 10% 증가합니다. 오케이. 완벽해. 저 뒤에 혈액팩. 단말기도 열자. 연구실. 의무지침서. 퀼이라고 알려진 장비를 포함한 최신의 의과학 연구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명심하세요. 라는 정신머리로 여기를 운영하고 있었구만. 참 되게 어려운 논리입니다. 본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연루되지 않는 한, 최고의 논리 같아요. 공동체를 위한. 근데 그 희생자가 본인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면 180도 달라집니다. 퀴리의 단말기. 뭘 알고 있었나 볼까? 우리 퀴리는? 마담 퀴리. 부디 그녀의 사적 영향을 존중해 주시고 필요한 작업이 있으시다면 다른 단말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일기가 있어. 연구. 마지막 자료 제거해. 백업하지 마십시오. 복사기를 이용하십시오. 그거구나. 전자문서를 남기지 말라고. 뭔가 숨길 게 많은 거야. 사적인 일기. 사적인 겁니다. 절대 읽지 마십시오. 네, 맞아요, 콜린스 박사님. 당신도 포함입니다. 콜린스 박사님이 내 프로그램상에 이 단말기 활용을 추가시켰다. 박사님의 명령대로 지시받은 내용을 기록해야겠다. 연구실 사람들, 플린트, 똑똑한, 무뚝뚝한, 무슈 버로우, 같이 일하기 딱 좋은. 기억장치 연산 오류, 삐리삐리삐리. 골칫거리. 비정상적으로 흥분된 상태, 아침 식사 뒤에도 가시지 않았다. 누군가가 흥분했어. 기억장치 연산 오류가 또 일어나고. 추모글. 버로우가 탔어. 부검 결과 노환, 심장마비. 인류를 위해 연구했다고 믿고 있겠지. 자, 나가자. 오케이. 갑시다. 이게 길이 단가? 근데 아까 만약에 저 문을 못 열었으면은 우리가 터미널로 열어서 지금 온 데잖아요. 아, 여기는 그거네. 진짜 추모네. 갈비뼈, 척추, 골반뼈. 아, 여기 그 옛날 박사들이 다 죽어 있구나. 아, 그래서 여기 꽃병이 있고 촛불이 있고. 아, 퀴리가 이렇게 다 만들어놨나 보다. 아, 좀 정이 있네, 퀴리는. 현미경도 되게 많은 거 가져가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이 문으로 안 왔다면은 어디로 갔어야 했지? 여기서 두더지 쥐를 사육해서 그래서 이렇게 개박그릇이 많고. 저 뭐야? 아, 또 있다, 또 있다. 물이 어미. 물이 어미 세다. 자, 퀴리 레이저 퀴리. 아, 물이 어미. 막혔어, 막혔어. 물이 어미. 오케이. 템은 별거 없네요.
퓨리 레이저 쏘고. 나이스. 아 이제 물이 어미들이 있구나 여기는. 오 저거는 방사능주인데. 빼옴 빼옴. 네, 심시티 때문에 자료를 모아야 돼서, 아니 저기 자재를 모아야 돼서 왔는데요. 오늘 심시티 하려고 그랬는데 볼트 81에 이런 비밀이 있을 줄이야. 이게 다 남의 볼트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생초리 힐즈를 위해서. 아 소형 핵탄두 좋아요. 미사일과 10mm탄 루팅 타임이구만. 좋아. 연구 교신 단말기. 두 단말기 사이의 소통을 위해. 어? 요거는 그냥 자료겠죠? 통풍체계 이상. 통풍 과정의 문제. 이 저기 벤틸레이션 환기, 환기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요게 그 똑똑한 쥐가 탈출한 거지. 어? 연구 터미널 비밀번호. 그니까 이거를 먹고 아까 그냥 가서도 됐고 실력 있으면 그냥 따버리는 거였구나. 아 혈액팩 되게 많이 먹을 수 있다. 사이코 오이에. 아 보드카는 내가 왜 집었지? 필요 없는데. 괜히 무거워. 매드엑스 굿굿굿. 역시 의료시설이라서 뼈절단기 북머가위. 원더글루 알루미늄통 낡은 세류철. 잡다한 거 또 무거운 거 하나 버리고 쓸만한 걸로 가져가자. 유리잔 이런 거 다 버리자 그냥. 밑에도, 아 밑에서 우리가 올라왔지 참. 어쩌다보니 이 볼트를 구해주었다. 가자. 근데 볼트 81 입구에 있는 그거 여는 단말기는 아직도 안 보이네.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또 어디 숨어있던 매력 누나가 내가 한 바퀴 딱 돌면은 짠. 아 아니네. 아 왔네. 야, 누나 파랑아 잠깐 얘기 좀 할래? 어, 저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은 좀 그런데. 뭐 무슨 일 있어? 그래 하지만 나쁜 건 아니야. 그냥 네가 내 여동생에 대해서 말한 거가 생각이 나서. 제가 대화 끊겼어.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응? 응? 그래 아직도 시간 내줄 수 없어? 아, 아, 아니야. 무슨 일인데? 나쁜 일은 아니야. 그냥 내 세대에서 말한 거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어. 네 말이 맞더라고. 무슨 말 해줬더라? 아, 가족이 소중한 거라고. 가족은 정말로 소중해. 내가 넷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넷이 어떤 삶을 살게 되겠어. 그냥 가끔은 내가 가진 게 신문과 넷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과 있으면 여동생이 위험에 빠질까봐, 자기가 나쁜 영향을 줄까봐 떠나려고 했었어요. 나한테 너처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뜻깊은 일이야. 캐묻기를 좋아하는 기자를 옆에 끼고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거든. 사람들이 널 피하니? 아, 뭐 그래. 친구 만들려고 신문 시작한 건 아니니까. 난 그저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나랑 넷이 다이아몬드 시티에 처음 도착했을 때 잘못된 것들이 엄청 많았지. 경비는 허술하게 짝이 없었고 동네는 어찌나 숭하던지. 숭효. 한 번은 외벽에 구멍이 하나 났는데 그걸 책장을 가져다가 막았다니까. 책장 하나 놓고 땡. 어 나도 약간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신문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배수진을 친다는 심정이었어. 뚜껑을 열어보니 변화를 원하는 건 나밖에 아니더라고. 사람들이 내 발언에 동의를 못했을지언정 모두들 귀를 기울이고 있어. 그래서 더 나아진 건가?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얘기해야 되는 거야? 많은 일들이 있었지. 심지어 그 좁은 곳에 두 번째 책장도 놓고 벽돌로 덧댔으니까 그게 나아진 거야. 창고너가 빛을 보고
드디어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점점 일이 꼬이기 시작했지. 그치. 그 신문을, 언론사를 싫어하는 세력이 있겠지. 사람들이 전처럼 대화하길 꺼려하더라. 또 진실은 불편한 법이에요. 편히 쉬고 싶은데. 그 이후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날 전처럼 대하지 않았어. 기댈 곳이라고는 어린 내 동생밖에 없어. 아, 그래. 자, 날 믿어. 그냥 대화를 빨리 끝내야겠다. 물론 믿지. 넌 날 다른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구나. 내 신문이 내 인생 최고의 업적이라고 확신했지만 여기 너랑 같이 있으니 이젠 정말 모르겠어. 아, 또 흘려. 아, 위험해. 파랭이 너처럼 기댈 만한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 나타날 줄이야. 고마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돼줘서. 기댄다니. 나는 저기 나는 분명 납치당한 내 아들이 있고 내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었고 아들 찾는다고 분명 얘기했는데 감성 발휘하지 마. 나보다 나와 친구보다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내내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파랭아 난 시끄럽고 뻔뻔한데다 걸핏하면 신경질적이야. 왜 너 정도 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원하지? 저기 우리 사이는 이미 안 될 거야. 나는 저기 납치당한 아들이 있고 아들이 저기 엄마가 달라진 모습을 보면은 아니 엄마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살 때 납치됐으니까 엄마 얼굴도 모르지 않을까? 누가 당신에게 푹 빠진다는 게 그렇게도 믿기 힘들어? 아니 하지만 네가 아직까지 내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말이야. 파랭아, 내 말은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 맺어진 관계가 실제로 얼마나 이어지겠어? 너 같은 사람, 너 정말 나랑 맺어지길 원해? 우리 이미 최악은 다 겪었어. 근데 이런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겠어? 완벽해질 필요는 없어, 사람은. 파이퍼, 넌 이미 나에게 완벽해. 오, 완벽하다고? 정말 신선한 말이네. 너도 완벽한 것 같아. 우리 완벽한 쇠봉이. 이럴 수가. 파랭아, 나 우레 씨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넌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가자. 세상이 기다리고 있잖아. 매력 누나. 아, 야, 매력 누나 결국 흘리더니 결국 달병과 퍽을 획득했어요. 뭐야, 연인 사이 동료가 근처에 있으면 잠을 청하면 일시적으로 연인의 포옹. 오, 잠깐만. 달병가를 얻었다고? 자, 우리 계속 이거 청소년 관람가로 할 수 있겠죠? 퍽, 달병가.